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온 신경을 집중해 나무를 깎는데. 들어왔지요. 도대체 뭘 만드실 생각인 걸까? 옥소가 굵은 게 없네. 자, 긁어봐. 일로 와. 덩어리 벗어. 긁어줄게. 어? 그게 뭔데요? 아, 갈군데 긁으려고. 갈군데 괜히 그거 뭐 효자 쓴 살게 벌써 돈 주고 이걸로 긁으면 되는 거야. 봐. 얼마나 좋아. 아유, 현황이 좋다. 이봐. 참 좋다. 딱 없다는 것이 당장. 집에 가서 만화 들어 긁어달라. 이 아래는. 아유, 누구들어 긁어. 막 완성한 옥수수 효자손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할아버지. 이리 와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이고. 할머니를 기다리는 표정에 장난기가 가득하다. 옷들 벗고 와. 긁어줄게. 우뚜리 벗고서 와. 긁어줄게. 우뚜리 벗고 와. 우뚜리 벗고. 이게 뭐 하는 게? 갈고서 긁는 거야. 그걸 뭘로? 말라가 안 걸려서 내가 혼자 긁는 게 이게. 혼자 긁는 게? 아이고, 고마워라. 그것도. 당연히 긁어봐야. 어느새 장단을 맞춰주는 할머니. 거기 얼굴 긁는 게 어딨어. 그걸 열이 쑥 쳐내야지. 긁어봐야. 옛날에 이렇게 하고 살았으니 그래도 문제 안 나오고 좋잖아. 아이고, 내가 볼 거지. 만한이네. 아유, 셔라. 아유, 셔라. 아이고, 아유, 셔라. 아유, 셔라.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아유, 셔라. 너무 아파. 아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장난에도 호흡이 척척 맞는 부부. 어디 가셔, 얼른 오셔. 이래서 천생대필은 따로 있다고 하는 모양이다.